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40대 중후반에 예쁜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었는데요. 제가 얼굴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 스캔을 해보니까 이분의 그 얼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아주 젊어 보이고 예쁜 얼굴이 나올 것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관상에 관심이 많아 선생님의 관상 성형 유튜브를 1년 이상 보았는데 그중에서도 연예인과 일반인 얼굴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신 게 인상 깊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 하관적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거상을 해야 하는지 코도 하고 싶기는 했는데 실리콘 보형물을 넣으면 뭔가 코가 불편할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아서 코는 안 했어요. 남편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 얼굴에서 어디를 보완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영애 씨 닮았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모습 말고 옛날 이영애 씨 데뷔할 때 얼굴이요. 이영애 씨는 뭐 하신 건가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례자분이 이영애 씨와 닮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바로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 화살표 길이가 긴 하관 얼굴 깊이가 깊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한 얼굴의 극단적인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가 긴 주걱턱 비율이겠고요. 그러한 얼굴의 순화된 큐티풀, 뭐 큐티풀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큐트하고 뷰티풀하고 합성어 같습니다. 그런 큐티풀한 버전이 오른쪽과 같은 얼굴이 되겠습니다. 즉,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거리가 긴턱 돌출된 하관인데도 예쁜 이유는 바로 얼굴의 상중하 3등분, 즉, 노란 선의 이마면 빨간 선의 중안면보다도 콧구멍에서부터 아래 턱까지의 하관 비율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거리가 긴 얼굴과 짧은 얼굴의 차이점이 어떤 느낌인고 하니, 왼쪽과 같이 작은 턱이 일명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가 짧은 얼굴이고요. 오른쪽의 얼굴이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간격이 깊은 얼굴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과 같이 화살표 길이가 짧게 되면 상대적으로 입이 돌출되어 보이고, 오른쪽과 같이 화살표 길이가 길게 되면 입이 들어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턱이 작은 경우 하관 받침의 기운이 부족하여 입꼬리가 처지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며, 오른쪽의 경우 엣지 있는 턱 라인과 더불어 하관 받침이 튼튼하게 입꼬리를 잘 올라가게 하고 있어서 특히나 웃을 때 예쁜 얼굴, 입꼬리가 승천하게 되는 좋은 관상이 되는 얼굴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과 같이 사각턱 돌려깎기 턱을 축소하여 아래 턱을 무지성적으로 작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늘 사례자와 같이 턱이 돌출된 얼굴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례자의 얼굴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볼살이 처진 것 같다고 거상술을 하면 어떨까 하셨는데요. 이러한 중간 턱 처짐 현상은 원래 턱 라인이 까만 그선 라인이라고 하였을 때 20여 년 전에 사각턱 축소 수술의 영향으로 뒤턱이 없어지면서 중간턱이 부각이 되면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래턱이 나온 얼굴에서 입옆 살들이 귀 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장점이었던 턱 돌출로 인한 하관 받침 비율이 도리어 주걱턱 비율이 되어서 안면거상술로 얻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래턱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부분이 바로 입술인데요. 이렇게 귓구멍에서부터 코옆 피부까지의 거리가 짧은 팔자 꺼짐이 있는 경우 볼살이 다 처지게 되므로 귓구멍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화살표 길이가 긴턱 돌출이라고 하더라도 팔자 꺼짐이 없이 융기되어 있으면서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 2의 연예인 하관 비율인 상태에서 입술이 도톰하게 된다면 하관 여백이 줄어들므로 인하여 하관이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는 하관 예뻐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애 씨를 닮으신 특히 웃을 때 입매가 딱 이영애 씨 웃을 때와 같이 그 예쁜 40대 중후반의 환자분이 오셔서 오늘 자료를 찾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히 그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 안면거상술을 하셨을 때 그분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서 그 도리어 안 하는 아니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므로 그 얼굴의 하관 얼굴 깊이가 깊은 그 얼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 하관 발달한 부분을 비율을 1대 2의 비율을 만들고 코옆 거짐을 융기시켜서 하관 여백을 이렇게 작아 보이게 하게 되면은 한결 예쁜 얼굴이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